여기 닭갈비 12문 추가요. 허허허 많이도 드시네. 네 알겠습니다. 바로 가요. 여보 드디어 우리에게도 성공이란 게 찾아왔어요. 그러게 말이야. 우리가 닭갈비에 바친 인생만 무려 20년. 나 닭갈비 경력 20년. 둘이서 총 40년을 바쳐서 이뤄낸 성공이라고. 뭐 매일같이 닭갈비만 먹은 보람이 있었어요. 아 여기 닭갈비 언제 나와요? 바로 지금 나가요. 자 여기 있습니다. 닭갈비 12인분. 아이 20 닭갈비는 주기적으로 먹어줘야 된다니까요. 여기 히말라야산 등산함 쓱 탄 다음에 이 소주랑 같이 먹는 이 닭갈비는 아이 정말 세상만사 다 얻은 것 같다니까. 저희 집이 특제 양념을 써서 정말 맛있는 거라고요. 아 오이시. 요즘 건물도 새가 안 들어와서 돈도 못 벌고 있는데 이 집은 뭔데 이렇게 장사가 잘 돼? 아유 부러워 죽겠네. 아니 잠깐 부러워할 이유가 뭐가 있어? 내 건물인데. 그래 나가라고 한 다음에 내가 저 식당을 먹는 거야. 난 좀 쩌는 것 같다고. 맛있게 드셨어요? 어우 살살 녹는 게 텔리를 빼도 먹어도 되겠어. 아 정말 감사합니다. 다음에도 또 와주세요. 아이 그래 많이들 파셔잉. 안녕히 가세요. 자자자 보자. 와 여보 오늘 점심 판매 수익만 봐도 벌써 100만원이야 저녁도 이 정도 나가니까 하루에 200만원? 드디어 열심히 음식을 한 보람이 오는군요 여보. 그러게 우리 장사가 잘 된다고 우쭐해 있지 말고 더 맛있게 해서 손님들에게 보답하는 거야. 물론이죠. 아, 어서 오세요. 어? 건물주님 닭갈비 드시려고요? 아 잉사장 그 다른 게 아니고 내 부탁 하나만 하려고 그러제. 무슨 부탁이요? 아 저번처럼 치즈 떡사리로 넣어드릴까요? 아 여보 건물주님은 그거 드셨었어요. 우동사리 좀 넣어드리면 좋아하셨다고요. 아 그랬나? 그게 아니라 그... 아! 맞아! 닭갈비도 조금 더 넣어드릴게요. 매콤하게 건물주님 매콤하게 드시는 거 좋아하니까. 오케이. 그래 그래 여보 그 청양고추 있지? 그건 좀 빠서 좀 넣고 더 매콤하게 하는 말에... 어? 사람 말은 끝까지 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? 죄송합니다. 혹시 무슨 부탁이신지... 이제 자네가 여기서 정사한 지 얼마나 되었지? 한... 10년 정도 되었죠? 밀린 월세도 한 번도 없었고 관리비도 제때제때 잘 납부하는 성실한 사람이었지? 네 맞습니다. 근데... 왜... 아, 그 다름이 아니라... 그... 이제 슬슬... 이곳에서 나가줬으면 하는데? 네? 건물주님! 그게 무슨 소리신지... 아유 그... 내가 여기서 장사 좀 해보려고 그래. 경기도 요즘 어려운 거 잘 알지 않나? 잠깐만요. 갑자기 그러시면... 저희 잘 아시잖아요. 장사도 최근에야 잘 된 거. 이제야 단골 손님도 생기고 자리 좀 잡혀가려고 하는데...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? 짜증나게 하지 말고 이번 주 주말 내로 빼도록 해! 아기사! 여기 내 건물이야 내 건물! 새들어 사는 주제에 건방지게 말이야 이게 니네 건물이야 이게! 저희는 못 뺍니다! 어떻게 이뤄낸 성공인데 적어도 한두 달 정도는 시간을 주셔야죠! 어떻게 며칠 만에 이곳을 바꿉니까! 손님한테도 옮긴다고 해야 되는데... 그래? 그럼 계속 장사해. 할 수 있으면 말이야. 수고하시게. 여보, 저게 무슨 소릴까요? 나도 잘 모르겠어. 일단 저녁 장사 준비할게요. 도대체
갑자기... 왜? 여기 닭갈비 너무 맛있네요. 32분 추가요. 네,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. 저기요. 네, 나가요. 네, 뭐 주문하시겠... 건물주님? 언제 뵐 거야? 그게... 저희는 못 뵌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적어도 한두 달은 시간을 주세요. 가정집도 아니고 장사하는 곳인데 적어도 손님에게 위치를 옮긴다는 말 정도는 전할 시간을 달란 말입니다. 아이고 모르겠고 그거는 우리 잉사장 사정이고 난 지금 당장 빼줘야 되는데 저희는 이번 주 안에 절대 못 뵙니다. 여보 가자. 계속 그렇게 해봐. 나도 내 직대로 해볼 테니까. 저기요 닭갈비 언제 나오나요? 에? 안 나와요. 네? 안 나온다니까. 아 원래 있었는데? 아니 안 나온다고. 여기서 나가 나가 나가. 어이 뭐 이런 집이 다 있어. 똥파리가 있네. 아이 진작 나갈 것이지. 손님 맛있으세요? 맛없어. 넌 뭔데 날 보고 있는 거야? 넌 나가라니까. 아직도 안 나갔어. 건물주님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? 영업 방해로 신고하겠습니다. 자꾸 이러시면. 뭐 신고해봐. 애들아 들어와라. 문 열어. 애들아 들어와. 이게 무슨. 애들아 자 엎어버려. 자 나가라. 험한 꼴보기 싫으면.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습니까? 신고하고 계속 장사해봐. 매일같이 와서 장사 못하게 해줄게. 여보... 알겠습니다. 그냥 빼겠습니다. 여보... 괜찮아 여보. 우리가 다른 데 간다고 우리 음식 맛이 변하는 건 아니잖아. 우리 음식 이 히말라야 산 닭갈비 이름 있는 한 분명 손님들은 우리를 찾아올 거야. 알겠어요. 가게 빼겠습니다. 진짜 그럴 것이지? 여보 가자. 지금요? 이거 다 가지고 가야죠. 그럴 필요도 없어. 내가 치워줄 테니까. 자 여기 물건들 값이야. 10,000원이면 되지? 예 알겠습니다. 가자 여보. 가요. 이제부터 이 가게는 내 거야. 뿅. 구독. 뿅. 좋아요. 안녕!